호돌이 썰툰. 제가 몇년 동안 알고 지낸 오빠가 한명 있는데요. 실제로 만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. 거리가 너무 멀고 제가 한때 오픈 채팅을 할때 알게 된 사이거든요. 처음에는 정말 친남매처럼 후닥거리고 서로 디스를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오빠랑 통화할 때 통화 내내 올라간 입꼬리를 보고 알았어요. 아, 내가 이 오빠를 좋아하는구나 하고요. 그렇게 어쩌다 보니 고백을 했는데 그 오빠는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, 좋아한다, 애정 표현은 하지만 사귀는 건 아니에요. Nope. 그 오빠가 난 누구랑 사귀면 어색해지고 사귀기 전보다 못해. 그러니까 난 너랑 몇년더 지낸 후에 연애를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더라고요. 난 그래, 거절해주지 않은 게 어디야 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왔고, 그 오빠가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, 만나서 놀면 잘해주겠다 등 그런 말을 해주니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연락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. 그런데 그 오빠가 꿈이 생기고 나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애정 표현도 안 해주고, 최근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카톡도 잘안 해주고 그렇더라고요. 물론 이해는 해요. 그 오빠가 힘든 거잘 알아요.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꿈에 관련해서도 많이 힘들고 노력 중이다 보니 신경 못 쓰게 된거 이해하고 잘 알아요. 그런데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. 처음에는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서운하고 그랬는데, 이제는 며칠씩 연락이 안 돼도 별 반응이 없는 절 보면 미안하고 익숙해져 버린 제가 밉고 이 상황이 슬퍼요. 전 아직 많이 좋아하지만 연락도 잘안 되고 거리도 멀고 가끔씩 오는 카톡마저도 때때로는 자기 멋대로 굴고 이름이 아닌 동생이라 부르는 게 서운하고 힘들어요. 그리고 제가 오빠를 잡아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서운한 말들을 장문으로 작성해서 보내려다가 망설여요. 안 그래도 힘든데 제가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지워요. 그냥 많이 지쳐요. 하필 그때 고백을 해서는 이런 상황이 온게 아닌가 싶어요. 제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? 랜선 연애라 고민 털어놓을 때도 없네요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제보자님이 남자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집니다.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, 거리도 멀고,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, 천천히 잊어버리시는 게 어떨까요? 남자분은 제보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겠고요. 생각을 잘 해보시고,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랄게요.